울고 있니? 나는 네게 말했지. 편안하게 지내야 한다고. 나를 떠난 그대가 행복할 수 있도록 어려워도 그래야 한다고. 아시죠? 그대요? 그대요. 난 오늘도 괴로워하는 나를 달래볼 수 있지만 더 이상 더 이상 그게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살아가는 게 너무 하지만 사랑해요 난 그대. 감사합니다. 신승훈 씨는 무반 줄 안 했죠? 신승훈 씨는 무반 줄 안 했죠? 이해죠? 이해죠? 이게 아니고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. 이게 사실요. 이게 사실 이게 유리 씨가 이해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와서 했는데 너무 어지러워지. 야 열창 가사를 내 노래인데 이렇게 높아. 가사를 직접 쓰신 거죠? 아 또 이게 또 훅 오면 또 쓰거든요. 아 필이 아주 뭐 예사롭지 않아요. 아주 뭐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90년대 코드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니에요. 예. 이건 내가 볼 때 한 2020년 앞서가는 코드예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낫하고 아무튼 느낌이 많이 달라지셨어요. 이제 좀 오시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녹화가 이해분이 될 거라서. 굉장히 좋아지셨어요. 채설 짜야 돼요. 채설. 완전히 아니 허펼기처럼 김민종 씨에 관한 걸 다 빨아먹어야 돼. 네네. 원래 실제 왼손잡이입니까? 아니 오른손잡이죠. 근데 노래가 마이, 그렇게 마이크는 왼손으로 잡아야 돼. 그러니까 이게 네. 오른손 들으면 이게 안 돼. 자연스럽게 안 되는데 왼손잡이 이게 자연스럽게 되잖아요. 네. 네. 그리고 야 이게 지금 왼손이 감정 표현하기가 네. 힘들어. 네. 오른손이 이렇게. 그리고, 네? 그리고 저음에서 중음으로 넘어갈 때 항상 이렇게 허리를 한번 접으시고. 저음.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. 자기 혼자 도치돼서 필 잡는 거지. 아. 네. 그대 할 때는 이게 손이 힘이 네. 좀 더 들어가줘야 되거든요. 네. 이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 돼야 되거든요. 이게 없이 그냥 그 이거면 좀 어색해요. 맛이 안 나지. 이게 아이 들어가야 돼요. 네. 야 지금 사실은 그 지금 SM 있잖아요. 네. SM에 가는 게 뭐 또 새로운 앨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미련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앨범 안 됩니까?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아 자신이 없어요. 아 그래요?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네네네. 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서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OST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. OST는 좋죠. 어허. OST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함께 묻어갈 수 그렇죠. 있는 함께 묻어갈 수 그렇죠. 있는 드라마도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이양반 잠깐만 묻어가시려고 살짝 걸리네. 그러니까 OST 같은 거 저는 조금 묻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많았어요. 왜냐하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. OST 같은 거는 쓱 반응 보면서 이렇게 조음에서 활동 쓱 같이 한번 하고 아 뭐 또 이렇게 쓱 그래서 아니 신풍 때 이제 OST 얘기를 처음에 감독님이 하셨어요. 그래서 속으로 너무 좋았지만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신곡 부를 자신은 없습니다. 만약에 내 음악을 가지고 리메이크를 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아픔이 아름다워. 아,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이렇게 티를 쫙쫙 살려. 그죠? 아, 아픔이 아니야. 티 얘기하기 전에 네. 자기가 이걸 넣는 거야. 네. 자기한테. 네, 네. 도치하는 거지. 왜냐면 그 무반주로 노래하는 게 이상하거든요. 아픔이 아름다워. 아픔이 아름다워. 네. 아, 작사 김민정. 작사 김민정. 자, 펌프, 펌프. 펌프. 스스로 자, 느낌 왔습니까? 자, 가자! 자유롭게 더 지내도 난 괜찮아 더 있을게 이렇게 나보다 널 사랑한 날 위해 아름다운
아픔을 느끼며. 아, 깜짝. 앉아서 했는데도 어지러워. 좀 쉬자. 좀 쉬자. 좀 쉬자.